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얍! 하고 Hit the size.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갑도 안 열고 이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나는 아나바다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. 예. 그 느낌. 아나바다 운동에 가장 적합한 쇼핑은 뭐다? Vintage. 네, 빈티지 전문가 모셔와가지고 빈티지 매장에서는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그런 것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.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빈티지 샵에서 살 때 무조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충분해야 되죠. 웨스턴 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. 현행에서 브랜드들 그렇게 알 예쁘게 박혀있는 것들 사려면 그래도 10만 원 정도씩은 이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. 빈티지 샵에서 잘만 건지면 한 3에서 한 5 정도 사이에서 예쁜 것들 고를 수 있거든요. 이야 괜찮다. 그쵸. 그거 어떻게 한번 웨스턴 셔츠 한번 볼까요? 합정 스테이블 그라운드라는 빈티지 샵에서 3만 5천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. 와. 이미 에이징이 질대로 적다 막 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. 이게 감도야. 난 또 이 빈티지 제품 구매하면 좋은 게 이 역사 있는 브랜드들만이 빈티지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. 그쵸 그쵸 그쵸. 좀 맛있게 근본 아이템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다. 이게 가장 훨씬 더 현명한 쇼핑 방법 아닙니까? 미디어 게스트와 함께하는 그다음에 요거 우티코티라는 부산에 있는 빈티지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 빈티지한 컬러감과 얘네도 그냥 대강 막 이렇게 꿰맨 듯한 이런 디테일. 이 주머니 디스트로이드. 야, 미쳤다. 딱 먹어 있고 그리고 뒤태 또 보시면 맛있죠. 얘도 이제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포켓 디자인 되어 있고 얘도 한 5만 원? 야 이거는 현행에서 만들 수가 없는 디자인이야. 왜? 만들어도 안 팔려. 재고 남아 버리니까 웬만한 용기 가지고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이 원단 그다음 부자재 이런 거는 구할 수가 없지. 정말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딱히 뭐 역사가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이런 바지는 아니잖아. 맞아, 그런 맞아. 바지들은 졸라 비싸. 빈티지 시장에서 마니아층들이 그렇게 아는 바지들 말고 여기 가가지고 예쁜 거 있으면 그냥 구매하시면 좋잖아요. 아, 나 이거 중학교 때 입던 건데 사이즈마다도 이제 샵마다도 가격이 진짜 완전 다른 게 이제 엔진 자켓이랑 엔진 데님 벤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킷 빈티지 샵에서 한 5만 원 정도에 사면 걔 나이스.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3, 4 정도에 사면 나이스. 딱 보면 그 엔진 자켓이나 데님 팬츠에 그 특징들이 있어서 보고 사이즈 맞고 하면 괜찮은 가격에 딱 구매하면 얘네들도 뽕뽕뽀 입기 좋은 아이템이죠. 이거 얼마에 샀는지 궁금하다. 성수동에서 제가 봤을 때 2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안산 비티샵에서 봤을 때는 막 4만 원에도 팔고 파는 곳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거 완전 뭐 건물 가격이랑 비례하는 건가? 정작해 사실 나도 광고를 받고 리뷰를 하지만 새 제품이 좋은 사람들은 사되 저렴하게 좀 많은 곳을 경험해보고 싶다? 빈티지 쇼핑을 권장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일본이 빈티지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섰잖아요. 그쵸 그쵸.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? 이제 요즘 빈티지샵 사장님들이 마케팅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. 맞아. 금방 뭐 그런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. 그러면은 영준 씨가 또 이제 싹 혜택을 보시는 거잖아. 제가 그래서 요즘 별명이 하나 생겼거든요. 뭐죠? 빈티지 프린세스라고. 다음 제품 또 가지고 오세요. 데님 그냥 싹 다 가지고 와! 폴론데 데님의 서플라이라는 라인이 옛날에 있었어요.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라인이었는데 7만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옛날 청바지는 다 이렇게 버튼플라이 워싱이 가는 맛도 다르고 좀 더 튼튼하다라고 하잖아. 근데 요즘에는 지퍼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렇게 뭐 내구성의 차이는 없는데 이 버튼플라이 워싱되는 이 감성이 좋아가지고 또 이제 이 버튼플라이 데님 덕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?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존나 불편해가지고 저도 안 입고 싶어. 저도 지금 보시면 버튼플라이였거든요? 근데 이거 벗길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. 아 그래? 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얍! 하고 그냥 이거에서도 좋아하는 게 뒤에 가죽 탭이 너무 예뻐요. 성조기 굽기. 야 이런 디테일 미쳤다. 이걸 7만원에 샀다고? 그래서 이런 폴로 데님 앤 서플라이 이런 데님들도 한 번씩 보시면 한 10만원 이하대에서 보통 판매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사실만하다. 다음 제품 가지고 와주세요. 야 라쿠스틱!
원래 이런 화이트 컬러가 티셔츠는 나 진짜 웬만하면 안 사거든? 뭐 근데 막 떼껴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깨끗하다. 얘는 이제 수지 빈티지라는 곳에서 최근에 사서 이제 아직 한 번도 실착 안 한 거예요. 내가 또 테니스를 배우거든. 야 만약에 내가 필드에 나간다면은 이런 컬러감 입고 나가면은 간지 그냥 오라이 제대로 할 것 같은데? 그치. 이게 전 만 원에 샀지만 그래도 이런 피켓 티셔츠 같은 것들을 빈티지 샵에서 사시면 한 뭐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구매하시면 그래도 만 원이고 난 2만 5천 원에서 5만 원이야? 전 제품 만 원인 곳에서 샀습니다. 라코스테, 폴로, 프레드페리 이렇게 좀 히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는 저렴하게 구매하기 좋다. 단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내 알바 아닙니다. 에. 다음 제품이요? 이제 라스트. 와. 코이찬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 해줄까? 캐나다 원주민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뭔가 전통 기법이야. 이 니트를 짜는 의류업계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코이찬 니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안 되잖아. 자기네들이 전통 기법인데 그냥 다 코이찬을 해가지고 그냥 기계로 돌려버려가지고 판매를 해버리니까 소송을 겁니다. 저작권. 그래가지고 제품명에 코이찬을 못 써. 그렇게 입는 건데 이거 진짜 코이찬 같은데 왜냐면 캐나다 국기 들어가 있어. 걔 리얼입니다. 리얼인 것 같아. 손수 한땀 한땀 일단 핸드메이드. 보통 빈티지 샵에서 잘 큐레이팅 하시는 분들이 18에서 25 정도씩 받으세요. 근데 얘는 동묘에서 샀습니다. 단돈 7만원. 와 정말 이게 코이찰이 무거운 게 단점인데 냄새도 잘 안 되고 보온성이 정말 좋습니다. 이런 것도 입으면 몸도 더 좋아 보입니다. 이게 탄탄하게. 근데 예쁘다. 이런 컬러감에 이런 짜임에다가 또 여기 이렇게 얘네들이 재밌는 그래픽들 넣습니다. 여기다가 막 사슴도 넣고 돌고래도 넣고 막 해골도 넣고 막 난리가 나.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?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오리지널로 샵 이런 데서 막 잘 갖춰져 있는 걸 이제 사시면 시간을 버시는 거죠. 좀 더 쾌적하기도 하고. 근데 조금 더 이제 싸게 구매하고 싶으면 이제 학생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발품 팔아야죠. 동묘도 돌아다니고 창고형 빈티지샵도 돌아다니고 하시면서 원하시는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싸게 구매하시면 좀 합리적인 쇼핑이 되지 않을까. 나도 빈티지샵에서 쇼핑을 많이 하거든. 왜냐면 유니크하다라는 장점. 맞아. 막 클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. 똑같은 옷들? 새 옷들 이런 거 입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. 빈티지. 여기 어디 클론이야 지금? 너 어디 봤어? 이 색감, 봤어. 이 패턴 어디서 봤어? 못 봤어. 못 봤어. 가져갈 수 있는 이득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옷 잘못 사면 귀신 딸려온다던데 거울 주워오면 안 된다 이런 막 속설들이 다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씩 그냥 다 거울도 주워오고 나도 그래. 네, 옷도 막 주워오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단 한 번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. 살짝 그거는 자기의 기운이 아닌가. 가장 추천해주는 샵 어딥니까? 더올드 빈티지. 특징 같은 것들은 지금 제가 입는 무드의 스타일들 있죠. 빈티지하고 폴로, 리바이스, 라코스테 뭐 그런 류들에서 좀 좋은 막 일본 브랜드들 있잖아요. 캐피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이즈가 좀 작긴 해요. 근데 금액대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보다 이제 훨씬 싸게 이제 파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 오시는 빈티지샵이 있는데 루스 빈티지. 거기는 진짜 5,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는데 딱 아시는 막 그런 브랜드들 다 많이 모여져 있어요. 난 좀 루스 빈티지랑 더올드 빈티지를 두 개 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한국에서 좀 저렴한 것들 사고 여기서는 그나마 좀 덜 저렴하지만 유니크한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? 성수로 갈까요? 합정으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제 본고장님들은 합정으로 가세요. 합정으로 가겠습니다. 네, 합정 어디죠?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. 한 두 군 얘기하면 나무 사장님도 이제 좀 속내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제외하고 망원동에 위치한 샘즈 웨어하우스 깔끔하게 그 세컨핸즈 위주의 이제 샵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클래식한 느낌의 베이직한 셔츠 그런 치노 팬츠 저희가 모르는 일본 브랜드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. 대부분 그래도 만약에 10만원의 제품이 팔리는 제품이면 그래도 한 3만원? 그러니까 70%는 다운해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근데 한 번씩 할인도 들어가거나 뭐 이러니까 그럴 때 제가 사죠. 그리고 또 어디서 샀죠? 그리고 요즘 이제 떠오르는 곳인데 여기는 홍대에 있거든요. 홍대 크게 4층 빈티지라는 샵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블루스비르라는 곳이 있는데 블루스비르 뭐 들렸다가 4층 빈티지를 가도 되고 4층 빈티지를 들렸다가 블루스비르를 가도 되는데 그 블루스비르가 올해 오픈을 했어요. 금액대나 그 가게 분위기도 그렇고 쇼핑하기 되게 좋고 엄청 친절하세요. 4층 빈티지는 살짝 제가 듣기로 원래는 외국인 손님들을 좀 겨냥한 그런 샵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. 대형 빈티지샵 느낌이에요. 그래서 브랜드별로 막 정리가 깔끔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
들어가가지고 막 구경하시다가 한두 대씩은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성수는 어딥니까? 내 성수 컨텐츠도 얼마 전에 했잖아. 내가 돌아다녀 보는 곳이 발발 빈티지, 폭스 빈티지, 하이카라, 윤니에스. 여기서 하나만 추천하라고 한다? 폭스 빈티지? 졸라 커. 그렇게 저렴하잖아. 근데 하나하나 다 검수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. 신사점에도 이번에 매장 오픈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성수점 갔더니 아 신사점 얼마 전에 오픈해서 좋은 물건 다 글로 갔다 그래갖고 오 얘야 이거 글로 봤는데도 괜찮은 물건이 꽤나 있었던. 에비스 청바지 빡센 것도 졸라 많고 좀 괜찮더라고. 가격은 안 봤어 그거는. 그다음에 뭐 이런 니트들 뭐 한 10만 원 아래로 판매를 하더라고. 굉장히 크고 쾌적합니다. 이렇게 빈티지 쇼핑에 대해서 뭔가 꿀팁? 그 다음에 쇼핑하는 방법 어떤 아이템을 사면 좋은지 빈티지 전문가라고 해도 되나요? 네! 빈티지 전문가 박영갑 씨 한번 촬영을 재밌게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! 씨!